हान्सेव हेर बुन्धुल नमस्कार सम्पूर्णमा स्वागत छ तपाईँहरूलाई लर्न कोरियन ल्याङ्ग्वेज इन नेपाली युट्युब च्यानलमा आजको यो भिडियोमा इपिएस टपिक एचआरडी कोरियाले तयार गरेको वर्कबुक अन्तर्गत एक सय साठीवटा सुनेका कुरालाई खोज्ने लिसनिङ क्वेसन्सहरूलाई सुन्दै हेर्नेछौँ लिसनिङ क्वेसन्सहरू समाधानको अभ्यास गर्नुभन्दा अगाडि आफ्नो सुन्ने क्षमताको विकास गर्नको लागि पनि यो भिडियो महत्त्वपूर्ण रहेको हुँदा 요비디오1 0타리스닝순대노라시작 1번부터 160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선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우유 2번 오이 3번 아이 4번 이유 2번 문제입니다 1번 아이 2번 오이 3번 우유 4번 아우 3번 문제입니다 1번 이유 2번 오이 3번 아이 4번 우유 4번 문제입니다 1번 여유 2번 오이 3번 아이 4번 이유 5번 문제입니다. 1번 이유 2번 야외 3번 예외 4번 이의 6번 문제입니다. 1번 야외 2번 예의 3번 아예 4번 아우 7번 문제입니다. 1번 의외, 2번 예의, 3번 이의, 4번 여우, 8번 문제입니다. 1번 아예, 2번 왜야, 3번. 야외, 4번 예의, 9번 문제입니다. 1번 구두, 2번 누나, 3번 가구, 4번 노구, 10번 문제입니다. 1번 휴지 2번 바지 3번 치마 4번 가지 11번 문제입니다 1번 모두 2번 부자 3번 부모 4번 모자 12번 문제입니다. 1번 과자 2번 기차 3번 의자 4번 부자. 13번 문제입니다. 1번 있다. 2번 아빠. 3번 아까. 4번 가짜. 14번 문제입니다. 1번 차다 2번 자다 3번 싸다 4번 따다 15번 문제입니다 1번 꼬리 2번 뿌리 3번 같이 4번 가짜 16번 문제입니다. 1번 나빠요. 2번 바빠요. 3번 아파요. 4번 예뻐요. 17번 문제입니다. 1번 오직 2번 아침 3번 마침 4번 아직 18번 문제입니다. 1번 방 2번 발 3번 땅 4번 딸 19번 문제입니다 1번 같아요 2번 받아요 3번 먹어요 4번 받아요. 20번 문제입니다. 1번 갔어요. 2번 왔어요. 3번 있어요. 4번 샀어요. 21번 문제입니다. 1번 가게 2번 고기 3번 거기 4번 기계 22번 문제입니다 1번 아기 2번 여기 3번 노구, 4번, 야구, 23번 문제입니다. 1번, 소고기, 2번, 어머니, 3번, 바가지, 4번, 주머니, 24번 문제입니다. 1번, 아까 2번, 어깨 3번, 고개 4번, 언니 25번 문제입니다 1번, 우유 2번, 와요 3번。왜요。4번。위에。26번 문제입니다。1번。가방。2번。고장。3번。거울。4번。공부。 27번 문제입니다. 1번 가게 2번 노래 3번 시계 4번 지도 28번 문제입니다. 1번 어디 2번 안내 3번 우리 4번 언니 29번 문제입니다 1번 가수 2번 아가 3번 사과 4번 자주 30번 문제입니다. 1번 노구, 2번 구두, 3번 누나, 4번 가구, 31번 문제입니다. 1번 어머니, 2번. 아버지 3번 할머니 4번 아니요 32번 문제입니다 1번 오리 2번 우리 3번 오이 4번 어디 33번 문제입니다. 1번 아버지 2번 어머니 3번 아저씨 4번 아줌마 34번 문제입니다. 1번 과자 2번, 가짜. 3번, 기차. 4번, 까치. 35번 문제입니다. 1번, 모래. 2번, 미리. 3번, 머리. 4번, 마흔. 36번 문제입니다. 1번, 얘기 2번, 아이 3번, 여기 4번, 아기 37번 문제입니다. 1번, 누구 2번, 누나 3번, 나라 4번, 구두 38번 문제입니다 1번, 의자 2번, 여기 3번, 저기 4번, 여자 39번 문제입니다 1번 오리, 2번 어디, 3번 우리, 4번 아들, 40번 문제입니다. 1번 사과, 2번 이사, 3번. 주소 4번 치과 41번 문제입니다 1번 아깝습니다 2번 차갑습니다 3번 가깝습니다 4번 찾았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1번 공책 2번 책상 3번 경찰 4번 명찰 43번 문제입니다. 1번 가을 2번 겨울 3번, 거리 4번, 아들 44번 문제입니다. 1번, 고기 2번, 가위 3번, 감기 4번, 갈비 45번 문제입니다. 1번, 비싸요. 2번, 갔어요. 3번, 없어요. 4번, 오세요. 46번 문제입니다. 1번, 얼굴. 2번, 건물. 3번, 거울. 4번, 그림 47번 문제입니다. 1번, 공장 2번, 식당 3번, 시장 4번, 공원 48번 문제입니다. 1번, 공항 2번, 구경 3번 건강 4번 항공 49번 문제입니다 1번 과자 2번 아이 3번 가을 4번 과일 50번 문제입니다. 1번 김치 2번 지금 3번 근처 4번 금지 51번 문제입니다. 1번 기쁩니다 2번 바쁩니다 3번, 아픕니다. 4번, 예쁩니다. 52번 문제입니다. 1번, 기차. 2번, 근처. 3번, 금지. 4번, 김치. 53번 문제입니다. 1번 나이 2번 내일 3번 오늘 4번 가을 54번 문제입니다. 1번 눌렀어요 2번 늘었어요 3번 누웠어요. 4번 노랬어요. 55번 문제입니다. 1번 선생. 2번 공장. 3번 동생. 4번 도장. 56번 문제입니다. 1번 고르십시오. 2번 걸으십시오. 3번 들으십시오. 4번 물으십시오. 57번 문제입니다. 1번 끝났습니다. 2번, 떠났습니다. 3번, 나갔습니다. 4번, 똑같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1번, 맛있어요. 2번, 만들어요. 3번, 물어봐요. 4번, 들어가요. 59번 문제입니다. 1번, 먹습니다. 2번, 보십니다. 3번, 있습니다. 4번, 가십니다. 60번 문제입니다. 1번 믿어요. 2번 못해요. 3번 미세요. 4번 같아요. 61번 문제입니다. 1번 무게 2번 무료 3번, 물건 4번, 물론 62번 문제입니다 1번, 반지 2번, 편리 3번, 편지 4번, 먼지 63번 문제입니다. 1번 복사합니다. 2번 복잡합니다. 3번 불편합니다. 4번 비슷합니다. 64번 문제입니다. 1번 붑니다. 2번, 부릅니다. 3번, 모릅니다. 4번, 빠릅니다. 65번 문제입니다. 1번, 비쌉니다. 2번, 맵습니다. 3번, 벗습니다. 4번, 비슷합니다. 66번 문제입니다. 1번, 밀어요. 2번, 몰라요. 3번, 팔아요. 4번, 빨라요. 67번 문제입니다. 1번 서점 2번 서장 3번 상점 4번 사진 68번 문제입니다 1번 선물 2번 건물 3번 주문 4번 정말 69번 문제입니다 1번 사장 2번 극장 3번 시장 4번 식당 70번 문제입니다. 1번 구경 2번 안경 3번 안내 4번 한강 71번 문제입니다. 1번 가을 2번 겨울 3번 여름 4번 얼굴 72번 문제입니다 1번 어제 2번 오늘 3번 내일 4번 모래 73번 문제입니다. 1번 갑니다. 2번 잡니다. 3번 옵니다. 4번 놉니다. 74번 문제입니다. 1번 우산 2번 운전 3번 오찬 4번 오전 75번 문제입니다 1번 공항 2번 동생 3번 공장 4번 은행 76번 문제입니다 1번 전화하세요 2번 주문하세요 3번 조심하세요 4번 도와주세요. 77번 문제입니다. 1번 좋아요 2번 추워요 3번 좁아요 4번 작아요 78번 문제입니다. 1번 상품 2번 청소 3번 장년 4번 창문 79번 문제입니다. 1번 바지 2번 전기 3번 반지 4번 편지 80번 문제입니다 1번 필요해요 2번 퇴근해요 3번 치료해요 4번 피곤해요 81번 문제입니다. 1번. 시간을 아끼세요. 2번. 가방을 맡기세요. 3번. 끈으로 묶으세요. 4번. 냄새를 맡으세요. 82번 문제입니다. 1번. 같이 갔어요. 2번 꽃이 없어요. 3번 가치가 없어요. 4번 기차가 왔어요. 83번 문제입니다. 1번 빌려주세요. 2번 그려주세요. 3번 가르쳐 주세요. 4번 기다려 주세요. 84번 문제입니다. 1번 김치를 만들어요. 2번 김치를 먹었어요. 3번 김치가 맛없어요. 4번. 김치가 맛있어요. 85번 문제입니다. 1번. 대사관에 가겠어요. 2번. 도서관에 가겠어요. 3번. 게시판에 크게 써요. 4번. 5시에 켜겠어요. 86번 문제입니다. 1번 친구가 자요. 2번 오늘 샀어요. 3번 초를 꽂아요. 4번 돈을 찾아요. 87번 문제입니다. 1번, 목이 부었어요. 2번, 몸이 부었어요. 3번, 목이 잡았어요. 4번, 발이 추웠어요. 88번 문제입니다. 1번, 불을 껐어요. 2번, 물을 끓여요. 3번, 줄을 끊어요. 4번, 물을 따라요. 89번 문제입니다. 1번, 받아주세요. 2번, 바꿔주세요. 3번 비켜주세요. 4번 빌려주세요. 90번 문제입니다. 1번 박이 없어요. 2번 방이 없어요. 3번 밭이 없어요. 4번. 밥이 없어요. 91번 문제입니다. 1번 밖에서 일해요. 2번 밭에서 일해요. 3번 부엌에 있어요. 4번 바깥에 있어요. 92번 문제입니다. 1번 내가 봅니다. 2번 배를 탑니다. 3번 배가 갑니다. 4번 비가 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1번 비자를 받아요. 2번 피자를 먹어요. 3번 이자를 받아요. 4번 비서를 만나요. 94번 문제입니다. 1번 백화점에 갑니다. 2번 부모님을 봅니다. 3번 비빔밥을 팝니다. 4번 비행기를 탑니다. 95번 문제입니다. 1번 사과가 있어요. 2번 사자가 있어요. 3번 선거가 있어요. 4번 상자가 있어요. 96번 문제입니다. 1번 사람들이 웃습니다. 2번 사람들이 없습니다. 3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4번 사람들이 갔습니다. 97번 문제입니다. 1번 사전을 찾아요. 2번 사진을 찍어요. 3번 자신을 믿어요. 4번 제 손을 잡아요. 98번 문제입니다. 1번, 설명합니다. 2번, 사랑합니다. 3번, 싫어합니다. 4번, 슬퍼합니다. 99번 문제입니다. 1번, 손을 씻으세요. 2번, 신을 신으세요. 3번 짐을 실으세요. 4번 문을 닫으세요. 100번 문제입니다. 1번 지금은 없는데요. 2번 관심이 없는데요. 3번 시간이 없는데요. 4번, 계산이 맞는데요. 101번 문제입니다. 1번, 신문을 읽습니다. 2번, 시간이 있습니다. 3번, 질문이 있습니다. 4번, 치마를 입습니다. 102번 문제입니다. 1번 아이가 웃습니다. 2번 아이가 없습니다. 3번 아이가 있습니다. 4번 아이가 읽습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1번, 안에 계세요. 2번 안으로 가세요. 3번 안녕히 가세요. 4번 안녕히 계세요. 104번 문제입니다. 1번 이렇게 해요? 2번 어디에 가요? 3번, 어떻게 가요? 4번, 앞으로 가요? 105번 문제입니다. 1번, 건물을 지었습니다. 2번, 얼굴을 닦았습니다. 3번, 거울을 보았습니다. 4번, 월급을 받았습니다. 106번 문제입니다. 1번. 음식을 만들어요. 2번. 음식이 맛있어요. 3번. 의자에 앉으세요. 4번. 음악을 안 들어요. 107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옷이 딱딱합니다. 2번 이 옷이 따뜻합니다. 3번 이 옷이 따갑습니다. 4번 이 옷이 두껍습니다. 108번 문제입니다. 1번 입에 맞아요. 2번. 앞에 있어요. 3번. 잎이 많아요. 4번. 옷에 묻어요. 109번 문제입니다. 1번. 저녁에 있어요. 2번. 제 옆에 있어요. 3번, 저 역에 있어요. 4번, 처음 뵙겠어요. 110번 문제입니다. 1번, 점심을 먹었습니다. 2번, 자리에 앉았습니다. 3번, 청소하지 않습니다. 4번. 좋아하지 않습니다. 111번 문제입니다. 1번.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2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3번. 작아진 옷을 버렸어요. 4번. 집살 돈을 벌었어요. 112번 문제입니다. 1번 조금 먹는데요. 2번 가끔 오는데요. 3번 지금 없는데요. 4번 자주 읽는데요. 113번 문제입니다. 1번. 지하실이 깜깜해요. 2번. 지하철이 깨끗해요. 3번. 가을철이 되었어요. 4번. 지하철이 가까워요. 114번 문제입니다. 1번. 창문이 닫혔어요. 2번. 충분히 마셨어요. 3번. 주문이 밀렸어요. 4번. 직원이 다쳤어요. 115번 문제입니다. 1번. 집에서 잡니다. 2번. 집에서 씁니다. 3번. 집에서 삽니다. 4번 집에서 쉽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1번 가게가 가까워요. 2번 찌개가 뜨거워요. 3번 친구가 뛰어가요. 4번 지우개가 두꺼워요. 117번 문제입니다. 1번 찬물 있나요? 2번 기침이 나요? 3번 콧물이 나요? 4번 고장이 나요? 118번 문제입니다. 1번 편지를 받았습니다. 2번. 편지를 보셨습니다. 3번. 편지를 붙였습니다. 4번. 편지를 쓰셨습니다. 119번 문제입니다. 1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2번. 항공사를 바꿨습니다. 3번.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4번.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120번 문제입니다. 1번. 한국에 갑니다. 2번. 학교에 갑니다. 3번. 고향에 갑니다. 4번 관광을 합니다. 121번 문제입니다. 1번 우리 가족은 모두 4명이에요. 2번 우리 가족은 모두 5명이에요. 3번 우리 가족은 모두 6명이에요. 4번 우리 가족은 모두 7명이에요. 122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5살에 학교에 입학했어요. 2번 저는 6살에 학교에 입학했어요. 3번 저는 7살에 학교에 입학했어요. 4번 저는 8살에 학교에 입학했어요. 123번 문제입니다. 1번 제 아들은 5살이에요. 2번. 제 아들은 6살이에요. 3번. 제 아들은 7살이에요. 4번. 제 아들은 8살이에요. 124번 문제입니다. 1번. 여섯 번 만에 시험에 붙었어요. 2번. 일곱 번 만에 시험에 붙었어요. 3번 여덟 번 만에 시험에 붙었어요. 4번 아홉 번 만에 시험에 붙었어요. 125번 문제입니다. 1번 제 딸은 여섯 살이에요. 2번 제 딸은 일곱 살이에요. 3번 제 딸은 여덟 살이에요. 4번 제 딸은 아홉 살이에요. 126번 문제입니다. 1번 제 동생은 여덟 살입니다. 2번 제 동생은 열 살입니다. 3번 제 동생은 12살입니다. 4번. 제 동생은 14살입니다. 127번 문제입니다. 1번. 그 영화는 12살 이상 볼수 있어요. 2번. 그 영화는 15살 이상 볼수 있어요. 3번. 그 영화는 18살 이상 볼수 있어요. 4번. 그 영화는 1아홉살 이상 볼수 있어요. 128번 문제입니다. 1번. 15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2번. 16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3번. 17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4번 18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129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8살이에요. 2번 저는 10살이에요. 3번 저는 17살이에요. 4번 저는 19살이에요. 130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내년에 16살이 됩니다. 2번 저는 내년에 17살이 됩니다. 3번 저는 내년에 18살이 됩니다. 4번 저는 내년에 19살이 됩니다. 131번 문제입니다. 1번. 제 동생은 10살입니다. 2번. 제 동생은 12살입니다. 3번. 제 동생은 20살입니다. 4번. 제 동생은 22살입니다. 132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26살입니다. 2번 저는 27살입니다. 3번 저는 28살입니다. 4번 저는 29살입니다. 133번 문제입니다. 1번 제 친구는 26살입니다. 2번 제 친구는 27살입니다. 3번 제 친구는 28살입니다. 4번 제 친구는 29살입니다. 134번 문제입니다. 1번 과장님은 23살입니다. 2번. 과장님은 32살입니다. 3번. 과장님은 33살입니다. 4번. 과장님은 43살입니다. 135번 문제입니다. 1번. 제 아내는 33살입니다. 2번. 제 아내는 34살입니다. 3번 제 아내는 35살입니다. 4번 제 아내는 36살입니다. 136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33살에 결혼했어요. 2번 저는 34살에 결혼했어요. 3번. 저는 35살에 결혼했어요. 4번. 저는 36살에 결혼했어요. 137번 문제입니다. 1번. 스무 살이 넘어야 대통령이 될수 있어요. 2번. 서른 살이 넘어야 대통령이 될수 있어요. 3번. 40살이 넘어야 대통령이 될수 있어요. 4번. 50살이 넘어야 대통령이 될수 있어요. 138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35살입니다. 2번. 저는 45살입니다. 3번. 저는 55살입니다. 4번 저는 65살입니다. 139번 문제입니다. 1번 아버지는 51살에 사장이 됐습니다. 2번 아버지는 52살에 사장이 됐습니다. 3번 아버지는 53살에 사장이 됐습니다. 4번 아버지는 54살에 사장이 됐습니다. 140번 문제입니다. 1번 우리 회사 직원은 40명입니다. 2번 우리 회사 직원은 50명입니다. 3번, 우리 회사 직원은 60명입니다. 4번, 우리 회사 직원은 70명입니다. 141번 문제입니다. 1번, 장미꽃을 27송이 샀습니다. 2번, 장미꽃을 67송이 샀습니다. 3번, 장미꽃을 77송이 샀습니다. 4번. 장미꽃을 88송이 샀습니다. 142번 문제입니다. 1번. 회장님은 예순이 넘으셨습니다. 2번. 회장님은 일흔이 넘으셨습니다. 3번. 회장님은 여든이 넘으셨습니다. 4번 회장님은 아흔이 넘으셨습니다. 143번 문제입니다. 1번 올해 우리 할아버지는 예순이 되셨습니다. 2번 올해 우리 할아버지는 일흔이 되셨습니다. 3번 올해 우리 할아버지는 여든이 되셨습니다. 4번 올해 우리 할아버지는 아흔이 되셨습니다. 144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한국 아파트 105동 1204호에 살아요. 2번 저는 한국 아파트 105동 1604호에 살아요. 3번 저는 한국 아파트 109동 1204호에 살아요. 4번 저는 한국 아파트 109동 1604호에 살아요. 145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책은 15,000원입니다. 2번, 이 책은 16,000원입니다. 3번, 이 책은 17,000원입니다. 4번, 이 책은 18,000원입니다. 146번 문제입니다. 1번 갈비 1인분에 21,000원입니다. 2번 갈비 1인분에 22,000원입니다. 3번 갈비 1인분에 23,000원입니다. 4번 갈비 1인분에 24,000원입니다. 147번 문제입니다. 1번 이 가방은 2만원입니다. 2번 이 가방은 2만 5천원입니다. 3번 이 가방은 5만원입니다. 4번 이 가방은 5만 2천원입니다. 148번 문제입니다. 1번 이 바지는 3만 5,700원입니다. 2번 이 바지는 3만 7,500원입니다. 3번 이 바지는 4만 5,700원입니다. 4번 이 바지는 5만 7,500원입니다. 149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옷은 45,000원입니다. 2번 이 옷은 46,000원입니다. 3번 이 옷은 47,000원입니다. 4번 이 옷은 48,000원입니다. 150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지갑은 56,000원입니다. 2번, 이 지갑은 59,000원입니다. 3번, 이 지갑은 65,000원입니다. 4번, 이 지갑은 95,000원입니다. 151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자전거는 52,900원입니다. 2번 이 자전거는 57,200원입니다. 3번 이 자전거는 62,200원입니다. 4번 이 자전거는 67,900원입니다. 152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운동화는 67,000원입니다. 2번. 이 운동화는 76,000원입니다. 3번. 이 운동화는 78,000원입니다. 4번. 이 운동화는 87,000원입니다. 153번 문제입니다. 1번 중고 냉장고를 44,000원에 샀습니다. 2번.중고 냉장고를 48,000원에 샀습니다. 3번.중고 냉장고를 84,000원에 샀습니다. 4번.중고 냉장고를 88,000원에 샀습니다. 154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세탁기는 2만 3천 원입니다. 2번. 이 세탁기는 6만 9천 원입니다. 3번. 이 세탁기는 8만 9천 원입니다. 4번. 이 세탁기는 9만 3천 원입니다. 155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침대는 6만 1000원입니다. 2번. 이 침대는 16만 1000원입니다. 3번. 이 침대는 26만 2천원입니다. 4번. 이 침대는 61만 1000원입니다. 156번 문제입니다. 1번. 이 휴대 전화는 만원입니다. 2번 이 휴대 전화는 이만원입니다. 3번 이 휴대 전화는 십만원입니다. 4번 이 휴대 전화는 이십만원입니다. 157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컴퓨터는, 160만원쯤 됩니다. 2번. 이 컴퓨터는 180만원쯤 됩니다. 3번. 이 컴퓨터는 240만원쯤 됩니다. 4번. 이 컴퓨터는 260만원쯤 됩니다. 158번 문제입니다. 1번. 2번 학기 등록금은 360만원입니다. 2번 2번 학기 등록금은 380만원입니다. 3번 2번 학기 등록금은 460만원입니다. 4번 이번 학기 등록금은 480만원입니다. 159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오토바이는 270만원입니다. 2번. 이 오토바이는 670만원입니다. 3번. 이 오토바이는 720만원입니다. 4번. 이 오토바이는 760만원입니다. 160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자동차는 10만 원입니다. 2번. 이 자동차는 100만 원입니다. 3번. 이 자동차는 1 0만 ,000 원입니다. 4번. 이 자동차는 1억 원입니다. र यो भिडियोमा सुन्नेको क ु र ा समाधान गर्नको लागि सुरु गर्नुहोला तपाईँहरूले यो युट्युब च्यानलमा अन्य लिसनिङ रिडिङको मोडेल क्वेसन्सहरूको भिडियोहरू पनि पाउनुहुनेछ जुन भिडियोहरूमा गएर चाहिँ तपाईँको इपिएस टपिक परीक्षाको लागि चाहिँ तयारी गर्नुहोला धन्यवाद